내일은 전국에 구름 많겠지만 동해안은 대체로 맑겠고요. 전남권과 제주도는 내일 오후까지, 경기 남서부와 충청권, 전북, 경상, 서부 내륙은 모레 아침까지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 기온은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 영하 5도 이하,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권에서 0도 이하로 떨어지며 올가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한편 오늘부터 기온이 떨어지며 내일 아침 기온은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 영하 5도 이하,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권에서도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남권과 제주도에는 내일 오후까지, 경기 남서부와 충청권, 전북, 경상, 서부 내륙은 모레 아침까지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 북부, 전북, 전남권 서부, 제주도에 5에서 10mm, 경기 남서부와 충청권 남부, 전남 동부, 경상 서부 내륙에는 5mm 미만이 되겠고요. 전북 동부에 3에서 10cm, 경기 남서부와 충청 북부에 1에서 5cm, 충청권 남부 내륙, 전북 서부 내륙, 전남 북동부, 경상 서부 내륙, 제주도 산지에 1에서 3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해안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이어지겠는데요. 내륙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각종 시설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영하권의 강추위가 시작됩니다. 강풍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수요일까지 빗 또는 눈 소식이 이어지다 목요일부터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되겠습니다. 옷차림 든든히 해주시고요. 도로에 결빙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